찬미의 스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의 원수인가? 우리의 원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나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가난이나 실패, 그리고 또 다른 십자가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마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끌어 안아야 합니다. 요즘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는 암 발생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참 많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대개가 암입니다. 이게 암이 무서운 원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암투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암과 원수지간으로 뭐 티격태격 뭐 처절한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처럼 암과 함께 다정하게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이 와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스토리로 만들면 암이 우리를 침범했을 때 우리가 미워하고 화를 내며 저주를 막 퍼부으면 암도 앉으려고 기를 쓰면서 덤비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암이 와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반갑다고 따뜻하게 쓰다듬으면 이놈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에게 아무 해코지를 못합니다. 암을 이렇게 인격화시키면은 암이 당황해서 해코지하러 왔는데 못하는 거예요. 암이 원수지만 사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는 자기 장애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 참 불편하죠.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한된 구역에서 그 삶의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신 장애인들을 보면 자기 장애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다정한 친구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장애와 함께 걸어갑니다. 지난번 8월 28일에 서울대학교 학예 졸업식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는데, 이름은 정원희 씨입니다. 25살인데 첫 돌도 되기 전에 뇌성 마비 판정을 받고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초등학교에도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아기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훌륭하셨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따님에게 아주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국 장애는 장벽이 아니다면서 장애와 함께 기쁘게 사시는데, 이분이 그 오스트리아 비엔에 그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는 휠체어 타고 유로 10개 나라를 혼자서 여행했답니다. 아무 도움도 없이. 그리고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도 그동안 계속 남들이 도움을 받고 살았다고 하면서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멋있게 사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멀쩡한 우리가 오히려 장애인인 것 같아서 그분들 앞에 우리가 초라하게 보입니다. 저런 분들이 저렇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사시는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는 무엇인가? 가난이라는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부모 원망이나 하고 신세 타령만 한다면 영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할 것도 없으니까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짓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이 아무리 원수지만 가난과 친해지면 놀라운 또 선물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보면 가난이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난해서 우리가 클 수 있는 이를테면 성장 에너지, 성장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칠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기적을 일궈내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팔려나가고 있고, 올림픽을 한다면 금메달이 쏟아집니다. 요즘은 또 한류다 해서 노래고 춤이고 연속극이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세계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전 자원도 아주 빈약합니다. 더구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6.25 전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아주 황폐화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그지없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요? 가난해도 우리 부모들은 굴하지 않고 소를 팔아서 논을 팔아서 자녀들만은 가르치려고 온갖 희생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잘 살아보자고 땀 흘리고 또 독일에서 석탄도 캐고 월남에서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은 기적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몇 번 이 공개 석상에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국민들을 소개하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도 기적이죠. 시작과 발전과 순교도 기적이듯이 우리 국민은 정말 기적을 일궈내는 백성입니다. 독재를 했다 해도 그런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옛날 박해시대 때 프랑스 선교사를 맞이하기 위해 조선교회에서 밀사를 보냅니다. 접촉을 해서 만나야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신자들을 만났던 프랑스 신부님들이 우리 신자들을 붙잡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당신들이 그 유명한 순교자의 후손들이냐고 하면서 울고 울먹였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감동을 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 평신도들 훌륭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참 성직자 우리 수도자들이 제가 특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잘 끌어안고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원수는 수행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 하느님께 못 갑니다. 거기는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 가지고 안 돼. 철야기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나를 때릴 때 도약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세계사를 빛낸 위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석가모니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공자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쨌죠? 부인이 악처였어요. 그에 의해 학문이나 예술로 세상에 빛을 낸 분들을 보면 몸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든지 가난했다든지 또 누구의 박해를 받았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승화된 높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부인 크샨티페는 악처로 유명했어요. 당대 최고의 스승을 저렇게 함부로 남편을 무시하고 박해하니까 제자들이 차라리 이혼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건의를 하자 소크라테스가 그럽니다. 자네들 눈에는 아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내 수양을 돕고 있는 것이라네.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그 마누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원수를 사랑한 모범으로 나옵니다. 그는 사실 하찮은 시골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는데 적군의 장수를, 그것도 거인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자 이략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 후로 다윗이 군 사령관이 되어 싸움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자 왕인 사울이 불안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왕보다 훨씬 더 크고 높기 때문에 자기 왕권이 흔들린다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 비파라는 악기를 타라고 하면서 창을 던져 벽에 꽂으려 했고 잠자고 있는 침대를 덮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할 수 없이 망령길에 나서자 사울이 또 많은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수천 명을 끌고 가는데 군인을 그때마다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한 번은 천막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창으로 죽일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마침 뒤를 보러 그리 돌아옵니다. 들어와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기 임금을 지켜주고 존경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부하들이 때는 이때라고 한 번,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사울을 죽이자고 해도 다윗은 하느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부하들을 말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매번 살려줍니다. 다윗은 참 멋있습니다. 물론 파렴치한 짓도 했지만 그래도 멋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복받을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밉지만 받아들이면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비슷한 얘기는 많은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억울하게 이집트에 팔려가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경우에도 악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꿈 해몽을 통해 이략 이집트의 재상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임금 다음에 둘째가는 아주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살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가뭄의 고통을 겪던 형들이 고국에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려 할 때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서 아래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많은 상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형들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때 동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은 줄로만 압니다. 이때 요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기 밑에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같아요. 이 베냐민하고만.
우리 10명의 형들은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아도. 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갔다는 구실로 감옥에 가두고 집에 안 보내려고 하자 형들이 나서서 울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저 막내 위에 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동생이 없어졌을 때도 아버지께서 너무 비통해 하셨는데 이 아우마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하로 내려가시게 될 거라고 하면서 동생만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넷째 유다가 나서서 그래. 제가 대신 감옥에 갇혀 종이 될 테니까 아우마는 보내달라고 형들이 나서서 다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요셉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옛날 같으면 형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거짓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죠? 베냐민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들하고는 어머니도 다르니까 거짓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형들이 형들의 목숨을 걸고 이 막내를 살리려고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자기가 왜 이집트에 팔려왔는지를 알았습니다. 아, 이건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니다. 누가 한 일이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건 누구의 각본이었을까요? 하느님의 각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집트의 재산까지 된 것이에요. 요셉은 그 후에 형들에게 끝까지 잘해줍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했던 아픔, 또 지금도 가슴이 쓰리고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아픔에는 하느님의 뭔가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아, 이건 하느님의 각본이었구나라는 걸 알면 맞은 것도 억울하지 않고 지금 울고 있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죽어도 쳐다보기 싫고 잠을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그 분을 사겨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불편한 불청객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거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 인생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놈한테 비록 당했다 해도 우리 인생은 그놈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어? 벌받은 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질을 이를테면 신앙의 품위를 한 단계 높여줘요. 그런 십자가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로 찌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주님께 간청했지만 안 들어주셨어요. 이때 바울은 자기 고통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잘했는데 교만한 것은 0점입니다. 세상을
뒤엎을 만한 큰 공도 긍자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다. 긍은 교만하다는 긍입니다. 아무리 공이 많아도 자랑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하늘을 덮을 만한 큰 죄도 뉘우칠 해자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다.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뉘우치면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가 크다고 자만에 빠졌다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얘기지만 소위 나주 윤율리아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주 윤율리아는 온갖 방법으로 자기 행위와 사건을 선전하고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 진실이 아닙니다. 이건 주교님이 신부들을 통해서 여러 분야 신부들을 통해서 다 조사했어요. 다 들어봤고 진실은 그렇게 허세를 부리거나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순명도 하지 않습니다. 사입이니까 순명을 안 합니다. 파티마나 우르르드에서 성모님을 목격했던 어린 소녀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를 선전하거나 조금이라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추고 숨기려고 했어요. 주교님이 순명으로 대답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만 자기들이 본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럭만한 거짓도 없었고 르르디 벨라데타만 해도 2년 동안 무려 한 3만 번의 그 질문을 받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조금도 터럭만한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것은 끝까지 지켰어요. 높은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해열을 해도 절대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한 푼도 1원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은혜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일체 안 받았습니다. 아까도 사이비 집단에 기웃거리는 자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도 당장 무슨 이상한 현상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들은 기적만 요구했지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주 윤율리아 추종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것만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품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싸구려 은혜를 버려야 돼요. 은혜도 값비싼 것이 있고 싸구려가 있어요. 값비싼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디트리 본 헤퍼라는 개신교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다.
은혜 받았다 알렐루야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대부분 금방 얘기하니까 교회의 원수다. 떠리로 팔아버린 싸구려 상품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싸구려 상품 가지고 밥 먹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월드컵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볼이 오면 이렇게 날아오면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할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이 나갑니다. 꼭 누구를 치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기 방어이고 또 기술인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누구를 치기도 해. 밀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은 별별 반칙들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고 또 자행되고 있습니다. 태클을 할 때도 그렇고 공을 잡을 때도 상대방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보통이고 아예 다리를 걸어 넘어지기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축구가 재미는 있는데 굉장히 과격한 경기입니다. 선수들에게는 혹독한 고문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인생이 너무 아름답지만 그 밑바닥을 이렇게 조금 파보면 혹독한 고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에 텃밭이 있고 오시지는 마세요. 잔디밭이 있어서 잡초를 자주 뽑아줘야 하는데 잡초를 뽑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뒤를 탁 돌아다 보면 그 뽑히지 않으려고 숨어있는 잡초도 있어요. 그 잡초 뽑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잡초를 뽑으면 내일 또 나와요. 이것도 계절 따라 잡초 종류가 다양합니다. 계속 뽑아도 계속 나오고 어떻게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잡초와의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뽑아도 계속 잡초가 나오는데 정말 화나게 하죠. 이건 도대체 무슨 아니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잡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맛있는 저녁 사드리겠어요. 정답을 말하면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와요 잡초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머리에 나올 수가 없죠. 답이 뽑아도 뽑아도 이렇게 잡초가 나옵니다. 참 사람 피곤하게 해요. 이건 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죽었으면 나올 잡초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공동체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죠?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사건 때문에 말썽이 되고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건 알겠죠? 뭐가? 아, 아이고 많이 깨었어요, 이제.
뭘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박수 쳐.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렸네. 이게 이 공동체에서 자꾸 하느님을 믿는 교회인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이건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성사를 보고 또 성사를 봐도 계속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솟구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뭘? 나라는 영성이, 나라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면, 멍청한 바보라면 미움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 믿음과 내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미움이 솟구치게 되고 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마음 놓고 마음대로 미워했어도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잡초 같은 원수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앉아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끌어안아서 우리는 오를 수 없는 산에 올라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와야만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으니까 성부 오른편의 그 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지만 용서는 잘 안 된다 해도 끌어안으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은 다 아시잖아요. 안 되고 안 돼도 그 노력하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스위치를 딱 끄면 미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믿음과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순간순간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어떻게 내려놔? 화살기도 있죠. 하느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려놓으면 최고의 기도가 돼. 아니면 미운 생각이 날 때 하느님 이름만 불러도, 십자성어만 그어도 최고의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랬다고 뭐 미움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움이 1,000번 생기면 1,000번 십자성어를 그으면 그 사람은 1,000번 공로를 쌓는 거예요. 뭘 알고 쳐야 되는데 항상 난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이 불가에 헐쭉보리라는 것이 있어요. 또 권하는 보리다라는 것도 있고, 헐은 쉰다는 헐입니다. 쉰다는, 그러니까 권하는 보리다, 깨달음이다. 권한 자체가, 고통 자체, 억울함 자체가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인데, 헐쭉보리는 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에는 쉼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산천대를 올리고 뭐 절을 짓는다 해도 다 소용없고 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 마음을 비워놓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불교 용어에 일념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일에 생각한다는 염자입니다. 짧은 생각이에요, 일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일념에는 그 짧은 순간에는 8만 4천의 번뇌가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5만 가지 번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 이 번뇌, 8만 4천의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일념만 버리면 됩니다. 일념. 그러니까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 우리 식으로는 하느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탁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깨달음의 보리의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도 그런 분심잡념, 기도할 때도 미사 때도 그 미운 놈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사네요. 그냥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느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자꾸 미워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놓으면 그때마다 큰 기도가 되고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란 달구지나 쟁기를 끌기 위해 소나 말이 목에 걸어놓는 걸 말해요. 이건 지멋대로 못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멍에가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지? 네 때때로 살지 말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는 하느님이 나는 너만 사랑한다는 일종의 총애인 것입니다.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주는 반지와 같은 것이에요. 아이고,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이 돼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수는 세상 어디에나 있고 또 어딜 가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고 또 그게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얻은 일종의 업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원수를 잘 극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 자체로 벌받은 것이에요. 벌의 찌꺼기고 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미워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농간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누구를 믿으실까요? 우리를 믿으십니다. 저 자매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하느님은 그 자매를 믿으셔요. 힘들어도 하느님 이름 부르면서 하느님 손 잡으려고 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땐 화살 기도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